무기가 될 때가 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이 무기가 된다. 그렇죠. 네. 그 이누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냥 입 닫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가 있어. 아, 그렇죠. 네. 침묵이 무기가 된다. 그 뭐 사실 침묵이 이제 뭐 잘 활용을 하면은 네. 네, 침묵 그렇죠. 침묵이 금이다. 굉장히 네, 힘이 있는 어떤 자기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거래를 한다거나 할 때 입 탁 닫는 순간 그 정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이뤄내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싸움의 기술 중에 침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묵비권이라는 권리가 또 있잖아요. 아, 있죠. 네. 묵비권. 실제로 권리로도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침묵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의사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아닌가. 그리고 이건 뭐 연주에서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게 이 연주를 할 때 중간에 어디서 침묵하느냐가 사실은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주는 우리가 열심히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크닉을 연마한 다음에 그런 좋은 연주 사이에 어떠한 침묵을 배치할 것인가가 그치. 진짜로 좋은 연주를 하게 되는 또 그 다음 영역이 아닌가. 아, 그렇지. 이게 뭐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백 같은 느낌. 그렇죠. 네. 클래식에서 심벌이 148마디 쉬고 한번 빵 나오고 이제 기다리시는 아, 그렇죠. 그 침묵. 침묵의 힘.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게 빛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임팩트가 있죠. 그 한 방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렇죠. 거죠. 기를 모으는 거죠. 팀판이 드릉 한번 끝. 그렇습니다. 기를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소통에서의 침묵도 그런 기를 모으는 그럼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침묵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뭐 기타에 있어서의 또 다른 침묵은 이제 그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결국에 이 체화되고 뭔가 다음 레벨로 영역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그 뭐 운동이든 연주건 잘 쉬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쉬는 게 체화되면 어떻게 돼요? 쉬는 게 체화되면은 너무 좋지. 계속 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 모양이야. 쉬는 게 체화되어 있지. 쉬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운동을 나름 뭐 꽤 열심히 챙겨 하는 편인데 저는 그 운동 중독이 되시는 분들의 그 느낌이 이해가 안 가요. 그 프로세스가 마음이 어떻게 운동 중독이 되는 거지? 이 힘든 걸? 뭐가 그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저는 몸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그 아예 중독이 되는 경우 있죠. 엔돌핀 중독 막 그런 것처럼. 그치. 근데 그 힘든 걸 하면서 그게 중독이 될 수가 있나?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휴식과 침묵의 경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적당히 쉬세요. 아, 이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지. 잘 쉬라는 거는 너무 쉬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침묵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한 방은 해야죠, 그래도. 그렇지. 확인해야지. 그렇습니다. 잘 길을 모아서 침묵을 그렇죠. 어떻게 뚫고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자, 침묵을 깨기 아주 좋은 브랜드 길들. 침묵을 깰 때 가장 효율적인 브랜드지. 아, 맞아요. 이거 빵 치면 그냥 으음. 화들짝 놀라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지컬도 큰 데다가 앰프 볼륨량도 엄청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그 전보 앰프 모니터를 할 때 살짝 볼륨을 낮췄는데 이번 시간에도 또 전보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컷어웨이도 없어요. 풀바디 전보입니다. 네. F 전보의 12현 모델. 자, 12현이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들께 가끔씩 소개해드리는 12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현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현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각각의 서브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6, 5, 4, 3까지는 이 서브현이 위에 달려있고 한 옥타브 높은 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6번 줄에는 이 와운드 된 현이 두 개 붙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줄부터 서브현에는 와운드가 없어요. 그리고 2번 줄하고 1번 줄은 다 와운드가 없고 같은 줄 동일한 높이의 같은 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2현 중에 가장 높은 줄은 3번 줄의 서브현이 하이 G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줄보다도 음이 높게 나게 돼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1번 줄하고 2번 줄을 연주를 할 때는 튜닝을 잘 맞춰놨을 경우에는 그냥 한음으로 들리게 되는데 약간 밴딩을 하거나 할 때 살짝 두 개의 음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코러스가 걸린 것 같은 효과를 주죠. 그쵸? 근데 이제 6, 5, 4, 3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옥타브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근데 5번 줄하고 6번 줄은 둘 다 이제 낮기 때문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는 거는 3번 줄, 4번 줄에서 네, 그렇죠. 멜로디 연주를 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옥타브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운지를 할 때 두 개씩 눌러야 하고 이거를 칠 때도 두 줄을 동시에 연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핑거링보다는 스트럼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럼을 이 핑거를 할 때도 좀 손톱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지두타년 쪽이 사운드가 조금은 더 밸런스가 좋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손톱 타년을 할 때는 손톱이 걸리는 범주가 양쪽 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밸런스가 깨지게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기본적으로 핑거링에 사용하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12연 사운드는 80년대, 90년대 그런 락밴드들이 가끔씩 넣는 발라드 넘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쿠스틱 넘버들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었었던 그때를 상징하는 스트럼 사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연에 대한 또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은 71만 1000원, 진행시간과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10cm, 전장은 더 길어요. 왜냐하면 12연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만큼 더 튀어, 안 그래도 큰 머리가 여기까지 더 튀어나왔습니다. 자, 무게는 2.42kg, 역시 피지컬의 영향이 좀 있죠. 두께는 117mm, 구프레 뒷둘레는 82mm입니다. 쉐입은 F전보, 상판은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메이플이고요. 이건 바디와 넥까지 전부 다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G쉴드 클로즈드 기어, 네, 니켈로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컴펜세이티드 본넛에 너트너비 48mm고요. 지판은 포페로, 지판 곡률반 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0프렛까지 있고 프리앰프는 길드 피쉬맨 소니톤 GT1 볼륨 앤 톤 컨트롤입니다. 브릿지 포페로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뭘 쳐야 되지? 뭘 칠까요? 열어서 스트럼... 칠까? 똑같이? 네네네.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잘 얼마나 열리나. 아우 많아. 이거 안 그래도 열린데. 그냥 열어 제껴네. 이거지. 네. 여러 명이 치는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사운드가 정말 찰랑찰랑 힘있고 넓고 아주 광활한 느낌이 맞아요.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진짜 이거는 기타 한 두 대 세 대에서 치는 것 같다. 그죠? 아, 좋아요. 그러면 핑거? 핑거 한번 들어볼게요. 핑거 쉽지 않습니다. 핑거 여러분, 보통 핑거 하지 않아요. 잘 해볼게요. 뭘 쳐야 되지? 심지어 명없이 이걸로 3핑거링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대단하다. 힘들어. 어떻게 쳐 그렇게. 힘들어. 괴물이네 진짜. 자, 그리고 이거는 3, 4번 줄에서 솔로 플레이도 좀 들어볼게요. 이 소리 정말 매력적이죠. 자, 이거는 같아서 1, 2번 중에서 한번 딱히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약간 지저분하게 들리는 그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력을 살리려면 3, 4번이 좋습니다. 이런 거 보여지.
아까 했던 그 뭐냐 쉬어야 되는 거. 이런 거. 뭐 효과가 안 좋네요. 그죠. 3-4번 줄에서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4번 줄에서 하면 옥타버, 1-2번 줄에서 하면 페이저나 코러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게 뭐랄까 얇은 줄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이가... 배음이 훨씬 많, 강제로 장착된 맞아요. 물리적 배음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어마어마하네. 이 와중에도 한번 올려볼게요. 이 와중에도 하이만 좀 올려볼게요. 아유 그냥 종합 선물 세트네요. 아우 저 운지 어떻게 해? 어 힘들어. 아 좋습니다. 운지 할 때 스트레스가 좀 있죠. 네. 이게 두 줄을 한 번에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네. 미스 노트가 좀 뭐 미스터치를 할 수가 맞아요, 맞아요. 있어가지고.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우 정신없어. 아 근데 정말 다채롭네요 사운드가. 네. 사운드가 그죠? 네. 소리 봐. 아우 좋아요. 네. 자 2BD를 부탁드린 건 와일드 월드를 듣기 위한 빌드업이었죠. 아, 네. 그렇죠. 네, 와일드 월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20세기 감성 물씬 나오는 네, 멋진 12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음 씨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원래 CB형 같은 경우에 이제 튜닝을 제대로 못하거나 또는 이거에 그런 어떤 밸런스가 잘 맞지 않으면 정말 지저분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튜닝 안정성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안정성 있는 12연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성 있는 12연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18현 사운드. 맞아. 다른 12현보다 더 뭔가 왜 이렇게 많아. 맞아, 뭐 많아요. 그거 뭐가 많고. 네. 이것은 마치 18현 사운드. 맞아. 하겠습니다. 18현 기타 만들면 어떨까? 이 서브현 하나씩 더 넣어가지고. 아우 있죠. 18현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로 만들면은 진짜 징그러울 것 같아. 진짜 빨래판일 거 아니야. 근데 최대한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한 손가락이 세 줄씩 잡아야 되는. 꼭 그래야 그 돼? 구조로. 꼭 그래야 되는 거냐고. 꼭 그래야 돼. 아우, 한번 보고 싶다. 괜히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18연. 자,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시 사운드 22, 가성비 16, 편의성 13, 디자인 15, 총점 6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은 69점, 평균 점수는 67점입니다. 이게 이제 편의성에서 저희가 조금 지난 시간보다 낮은 점수를 드렸는데 활용도는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요. 자, F2512 E 메이플 모델 오늘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길드입니다. USA로 가면은 확실히 좀 길드가 사운드 자체가 좀 달라져요. 네. 거기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바디는 M 콘서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길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0만원이 넘는 길드 채널 고정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길드 US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